네, 됐습니다. 감사하고요. 위에는 따로 보고할 거고 기조실에서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어떻게 그런 기사를 썼어? 휴대 어설프게 휘둘렀다간 당구대가 찢어져 버리거든. 그 말이 자판 잘못 두드리면 누가 다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렸어요. 선배가 하려는 일도 결국엔 사람 살리자고. 그래,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지수 너야. 야, 회사에 뿌락치가 있단다. 내부 고발자. 신라일보에 우리 회사 기밀을 넘기려는 사람이 있대. 내부 고발자가 되시겠다고요? 왜요? 네 말이 맞는 것 같아. 수연이 죽던 그날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. 15층에서 CCTV를 전부 다 가져갔더라고. 근데 이 아래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. 설사 어떻게 알아냈다 한들 밝힐 방법도 없고. 그래서 선배 혼자 사장 있는 곳에 가서 그걸 다 밝히고 폭로하겠다고요? 그럼 우리는요? 말했잖아. 다 쓸 때까지,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는.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. 결국 이게 이 허씨가 우리끼리도 싫다자는 그런. 이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누구보다 네 도움이 필요해. 근데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 건데요? 비서실에서 아마 나한테 자석을 붙일 거야. 설마 감시를 붙이겠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둘이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끝까지 모른 척해야 돼. 힘들더라도 끝까지 날 믿고. iQIYI. Strange name, amazing shows.